의정부시 우정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의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LH 측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우정마을 주민이신 안병헌 씨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LH 측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셨을 텐데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하셨을 테고요. 또 주민 추천 감정 평가 사이 분리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문제 제기도 하셨으리라 압니다. LH로부터 답변 들으신 것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그냥 원론적인 대답으로요. 양쪽 그 번동 측에 와, 원동측과 협의하라는, 그래야 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좀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주자 택지 문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확정된 도면이 아닌 가도변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최종, 그러니까 이란은 아니지만 이안에 가까운 최적은 아니지만 두 번째 안으로 배정 좀 도면이 변경된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위치로 이주자 택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H와의 만남 이후 오영환 의원실과도 대화를 나누셨죠.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오영환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 감정평가사 분리하고요. 이주자택지 관련 사항을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좀 주민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이런 답변이 좀 힘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뭐 LH의 원론적인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닐 텐데 향후에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 감정평가사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해서 그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강경한 투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투쟁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 의정부 시와의 만남도 있으셨죠. 시에 좀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의정부 시에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요. 모든 LH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업 전반에 의정부 시와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부 시에 저희의 입장을 의정부 시가 LH에다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택지 개발 때마다 원주민 이주 대책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에 앞서서 시와 정부가 이 원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정마을 주민 안병헌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